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2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스스로, 여기서는 강조용법이죠. 정말로 스스로, 자, could scarcely,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동사원형. 자, scarcely에서 부정의 뜻이에요. 다음은 거의 have found. 현재 완료죠. 찾아올 수가 없었다. 자, 더 나은 예시를 of operating operation 작동인데 자연 선택설.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에 대한 작동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 Then 자, 여기서 is는 자연 선택설이 제공되어지는 예시가죠. 이 예시가 제공되어지는데 자, by the way 자, 방법인데 자, that 생각됐고요. The mechanism of the resistance operate 작동 방식인데 저항력의 작용. 자, 작용이죠. 적용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부정어 최상급이에요. 부정어 최상급으로 해석상. 자, 누가 최고냐면은, 자, 하면 작동 방식인데 저항력이 작동되어지는 방식이 자연 선택설의 예시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 다빈도 찾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out of는 여기서 from의 뜻으로 갔어요. 자, from original, 원래 인구. 인구란 말은 여기서는 개체겠죠. 개체로부터. 자, members가 주어져. member인데, of which, very까지.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으로 가면 되겠죠. 명사. 자, 그러면 해석상 이 원래 인구의 멤버들은 자, 베리가 동사로 다양. 다양. 자, 다연 아니고 다양하다. 자, greatly 하게 다양하다. greatly 부사가 또 베리 수식해줘요. 동사. 매우 다양한데 in quality. 질. 자, 질에 있어서 job structure. 구조. 계속 가네요. 자, behavior, 행동, 심리. 자, 심리가 다양해서 out of가 이쪽까지 끊어줍니다. 자, 원래 개체의 숫자인데, 자, 이 숫자가 다양한데 질과 구조와 행동, 심리가 다양한 원래 인구의 집합체로부터, 자, it is tough, 이때 가주어, 진주어, 강조구조네요. 자, 이것은 강한 곤충. 자, 강한 곤충인데 대시 강조구조죠. The survivor 하는 진주어. 자, 그럼 살아남는데 화학 공격에 살아남는. 자, 화환이 아니고 화학이에요. 화환으로 때리면 안 돼요. 폭력이죠, 폭력 그러면. 자, 그 다음. 자, spraying off까지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은 주어. 자, kills의 단수 썼어요. kill off는 완전히 다 죽인단 말이에요. 자, weakling은 약한 애들을 다 죽여요. 자, the only survivors, 유일한 생존자들은 are the insects, 곤충인데 자, 또 관계대명사죠. 복수 동사. They have some inherent quality, 물려받은 본질적인이 더 낫겠네. 해석상에서는 그래서는 본질적인 자, 본질적인 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 자, 이 질들은 that allows 또 질 단수죠. 단수 동사 요번에 허락해 주는데 자, 대문 곤충들 아까 복수였어요. 이 곤충들이 자, to escape 동사 원형 해를 탈출. 자, 해로부터 탈출하도록. 자, these는 뭐예요? these의 해석은 이러한 살아남은 곤충. 자, 이렇게 살아남은 곤충들은 are the parents, 부모죠. of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 살아남은 애들만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new generation 깔 수 있단 말이에요. 자, which, by simple inheritance. 자, which가 말해주는 건 앞에 나오는 new generations, 관계대명사 계속 중요 보니까 and is로 바꿨어서 is은 new generation입니다. 해석상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들은 by simple 의해서죠. 단순한 유전에 의해
자, 그래서 삽입절이고요. 자, 위치가 다시 주어, 동사, 단수, possesses에 s 들어갔죠. 소유 하고 있는데 the quality 질이죠. 질인데 of toughness. 그래서 강인함. 자, 인 왕이 아니고 강인함입니다.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살아남는 요소겠죠. 자, inherent는 앞에 나오는 toughness 수식에는 형용사 구예요. 자, inherent in its forebears.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 forebears가 해서 조상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for가 이전이라는 뜻이고 bear가 나타 뜻이죠. bear이. 자, 그 다음 inevitably에서는 반드시죠. 필연적으로. 자, it follows that. 자, 주어 동사고 3인칭 단수 처리고요. 자, 그 애들은 따르는데. 자, intensive spraying with powerful chemical. 여기서는 또 내려가서 해야 되겠네요. 필연적으로부터. 자, 필연적으로 it follows that 그냥 가주어 진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가주어 단수 진주어 대. 자, 그래서 이때 강조 구조로 이것은 따르게 되는데 강렬한 스프레이 뿌리기. 자, 강렬한 스프레이 뿌리기인데 with 뭐와 함께? 자, 강렬한 화학물질. 자, 강렬한 화학물질로 뿌리는 강렬한 스프레이 뿌리기는 only. 자, spraying이 지금 주어 여기 되죠. 단수죠. 그 단수에 makes 만들어. 자, worse 이거 빈칸 댓글 낼 수 있죠. 그럼 점점 더 강한 스프레이를 스스로 화학물질을 점점 더 문제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어떤 문제냐면 it is designed to solve. 그래서 대생략 구조고요. 자, 그 문제가 디자인 되어진. 그러니까 to solve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센 거 써도 점점 얘들이 강해지겠죠. 더 안 죽겠죠. 자, 그러면은 세대. 여기 안 들어가네요. 자, 몇 세대 후에. 자, instead of 뭐 대신이죠. 대신. 자, 대신인데 of 뭐에 mixed population 과거분사예요. 자, of strong and weak insects까지. 자, 어떤 인구냐면은 강하고 약한 곤충들로 섞여져 있는. 자, 그러면은 세대가 나타나는 대신. 자, 자, their results. their은 여기서 유도부사 아무 뜻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주어로 잡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부사로 잡아야 돼요, 사실상. 부사로 잡고, 자, results에 단수가 들어간 이유는 실제 주어가 지금 도치됐다고 봐서 장소에 부사 도치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results에 s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결과가 되는데, 어떤 세대가, 인구가. 자, consisting은 여기서 앞에 나오는 population을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이죠. 자, 그래서 consisting. 왜 이걸 능동으로 잡냐면은 본연의 성질로 잡아요. 분사에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잡습니다. 자, 이 인구들은 구성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자, tough 강하고 저항력이 있는 종. 독한 놈들이죠. 종들로서만 생기게 된다. 이런 애들은 스프레이 뿌리도 또 안 죽는단 말이죠. 또 더 독성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천적을 이용할 게 낫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본문은 한번 봤고, 문법에서는 아까 동사에 3인칭 단수 처리했다는 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만약 뿌렸는데 죽으면 다행인데, 약한 애들은 이미 죽고 또 뿌렸는데 살아남으면 애들은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소재를 아이 좀 찝찝하죠 표정도 지금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레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 유전.